올림포스 2의 5강 수능 어나우시스입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5강부터가 다 이제 일치불일치죠. 그럼 일치불일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내용을 파악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일치불일치. 그럼 내용을 파악하는 글은 제일 게으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일치불일치 다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맞춰서 다시 뭐 일치는 불일치로, 불일치는 일치로 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좀 더 어렵게 내면 영어 선지로 바꿉니다. 영어 선택지로 선생님들이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유형은 일치불일치를 변형을 한다면 대표로 낼 수 있는 건 모든 문제가 가능하지만 어휘, 어법을 다 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지문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특히 시험에 가장 많이 내는 건 어휘추론이에요. 즉 얘기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경향이지만 보통 수능에서도 EBS 지문을 바탕으로 수능을 변형해서 내거든요. 그런 지문일 때 일치불일치 문제를 이렇게 어휘추론 같은 걸로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지칭추론으로도 낼 수가 있죠. 지칭추론은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가 누구고 그녀가 누군지 이렇게 보는 의미,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수능 analysis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French Post and Tadoussac in Quebec, Canada. 캐나다에 있는 Tadoussac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포스트인 것이죠. 포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여기 아래 적혀 있을걸요? 무슨 뜻이었어요? 예, 혹은 포스트잇이 뭐지? 붙이는 거죠. 포스트잇, 거기다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땅에다가 깃발을 박아놓은 곳이에요. 우리 땅이다! 이게 포스트죠. 그러니까 포스트는 여기서는 그 인디언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교역을 하던 지점, 이런 게 포스트입니다. 한번 테두색 한번 찾아볼까요? 테두색 한번 찾아보면 테두색 어떻게 쓰죠? 철자 어떻게 돼요? 있네, 여기 있네. 테두색 여기입니다. 따두싹이라고 적혀있네. 따두싹. 근데 여기 보면 대략 어느 지역인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좀 볼게요. 기본값으로 보면 지도로 쭉 요렇게 캐나다 지도에서 퀘벡이 이만큼인데 이 위쪽 지방인 거지. 퀘벡은 캐나다 안에서도 원래 캐나다가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퀘벡이란 지역은 프랑스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캐나다를 두고 싸우다가 이제 진 거지. 프랑스가 원래 프랑스 영국이랑 맨날 싸움 쳐요. 근데 프랑스가 지면서 아 그래도 여기는 우리나라 동네 우리 프랑스 사람들만 살게 하면서 프랑스어를 쓰는 곳이죠. 그 중에 퀘벡 위쪽에 있는 테두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 어디였죠? 어쨌든 이 동네였던 것 같아요. 응? 여기 옛날에 있었던 동네겠지? 응. 그 동네가 이제 테두색이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오케이? 네. 그 이 동네가 어떠냐? The French post at Tadoussac in Quebec was one of the earliest European occupation. 북미 대륙의 가장 오래된 유럽인들의 그 서식지 중 하나였습니다. 구조가 돼 있죠. 전치사고, 오부 전치사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옛날의 초창기의 유럽의 거주지들 중 하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주지는 S부터서 이렇게 복수의 명사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원으로 봤습니다. 다음 문장. Established in 1599 by Francis Grabe and Pierre Chauvin. 두 가지로 나와 있으면서 ED 출발하는 분사구문. Establish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동사의 ED로 출발하는 구조니까 쭉 콤마 찍고 새로운 문장 주어 동사 출발하고 있죠. 이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분사구문이라고 했었죠. 분사구문은 능동과 수동으로 시험을 내게 되는데 동사에 ed가 붙어있는 이 부분은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established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되어진 겁니다.
1599년에 프란시스 그레이브와 피에르 쇼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능동 아니고 수동이 되면서 테두색은 was France's first trading post, New World, 신세계, 즉 구세계인 유럽 말고 신세계, 캐나다나 미국 대륙에 있는 첫 번째 트레이딩 포스트가 됐다는 거죠. 자 다음, 비록 그 지방은 그 지역이 survived through the early 17th century as trading post, 무역과 거래하는 포스트로서 17세기 내내 살아남았지만 attempts to establish larger settlements there were not successful 했다는 것이죠. 문장 이만큼에서 주어 동사를 찾으면 이미 동사인 were를 체크해놨습니다. 맞죠? 그러면 주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복수가 돼야 돼요. 저 앞에 있는 attempts, 시도, 저 녀석이 문장의 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장을 이렇게 there까지만 보면 이걸 was로 해갖고 장난칠 수 있는 어법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라 이거죠. 더 큰 정착촌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보면 아까 지도처럼 그 테두색 아래 보면 그 퀘벡이라는 도시가 있었잖아. 거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위쪽은 불가능했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다음, During the site first winter of occupation, 점령했던 초창기 첫 번째 겨울 동안에 many settlers died due to harsh living condition.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아주 harsh 가혹한 그 생존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캐나다의 위치를 보면 개마고원 위야, 우리로 따지면 만주 땅이에요. 엄청 춥다고. 근데 프랑스나 영국은 되게 따뜻한 동네거든요. 거기는 눈이 오긴 하지만 우리만큼 눈 오지 않아요. 막 우리나라 개마고원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절대 못 사는 거지. 그죠? 예. 우리나라 음식 생각해봐요. 따뜻한 막 감자탕, 막 찌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대찌개 막 뜨겁잖아. 미국 음식 중에 뜨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본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데 추운데 안 살아본 거지 얘네들이. 그지? 이게 다 죽는 거죠. Occupation of Tadoussac continued into the late 17th century. 17세기 이후까지도 지속이 되게 됩니다. With the site serving as an important mission 하면서. 자, 이 부분을 보라색으로 칠한 이유 뭘까?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쭉 넓게 해서 좀 칠판에다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와 있는 with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더 사이트가 나와 있고 serving 요 ing가 나오잖아요.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with 목적어 ing 구조죠.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로 해석이 되는 구조가 되고 이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능동과 수동입니다. serving이냐 served냐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serve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다는 뜻이에요. 동사로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 지대가 중요한 미션을 담당하면서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지가 알아서 한다는 능동의 자동사기 때문에 얘를 served로 수동으로 쓰지 않는 것 요게 핵심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실 경우에는 충분히 서술형으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with 전치사를 넣어놨으면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내놓고서 필요한 경우 단어를 넣어서 해라 라고 하게 되면 되게 어렵게 됩니다. with 목적어 ing 저 분사 구문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아시겠나?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서 뭐라고 읽는다고요? 목적어가 ing 한 채로. 오케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 잘 봤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Log chapel built on the site at 1747 by Jesuit missionaries. 문장의 동사는 is known. 얘는 문법으로 낼 수 있는 문제인데요. be known as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built가 동사가 아니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built가 동사가 아니니까 pp라고 쓰고 동사 아님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pp라고 쓰고 통나무로 된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뭐죠? 교회당입니다. 근데
처치는 아니고 조그만 그런 조그만 게 바로 채플이거든요. 그래서 주스윙 미셔너리에서 만들어진 전치사고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만들어진 로그 채플이 인디언 채플이라고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주스윙 미셔너리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예수회 사람인데 이건 세계사 역사에서 보면 그 교회가 카톨릭 교회하고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아요? 알아요? 우리가 보통 성당 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천주교,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신교들 이거든요. 근데 둘이 다른데 예수회는 뭐냐면 교황이 보낸 거야. 애들도 와갖고 야 저기 가서 포교 좀 하고 와 라고 하는 게 예수회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 예수회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는 막 곳곳에 성지가 있어. 대한민국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선교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한국에서 막 목 베고 막 그런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신기한 나라지. 왜냐면 그걸 보냈는데 알아서 막 자생해. 천주교하고 막 그 종교가 막 자생했던 아주 신기한 나라지. 자, 이 문제의 문법적인 거 좀 표현해 드렸고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인디언 채플이라 불린다 됩니다. 다음 전치사구 during.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the local community, 지역 공동체는 remained, 남아있었죠. unimportant lumber and dairy location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남아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lumber, 통나무란 뜻이고 dairy, 요거는 낙농업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 나무 베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낙농업이니까 소 키운 거예요. 이해가? 그런 쪽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테두색 주변에 있는 마을은 is a major tourist destination, southern Quebec. 남퀘벡에서 아주 주된 관광객을 이끄는 관광객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목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글인 것이죠. 오케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법, 어휘, 그 다음에 내용 파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뭐 나름대로 무슨 순서나 이런 것들이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볼 수 없는 거니까. 물론 시간의 순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내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드렸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